자동차 부품 전문업체 현대모비스는 에어백 생산 2천만 개, 2개를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에어백 양산에 들어간 현대모비스는 천안공장에서 첨단 시험장비 및 자동화 라인을 갖추고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에 이르는 4가지 형태의 에어백을 생산 중이다. 특히 운전석 및 조수석 에어백의 전체 생산량 중 40%는 최첨단 에어백으로 알려진 어드밴스드 에어백으로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다. 이 에어백은 탑승자의 체중과 충돌 강도를 차량이 자동으로 계산, 에어백 폭발 압력을 조절해 에어백에 의한 차상해를 줄여주는 신개념의 에어백이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무릎 에어백 개발도 끝내고 출시를 앞두고 있다. 전우석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장, 부사장은 자동차 충돌 시 운전자의 무릎을 보호해주는 무릎 에어백을 개발 완료하고 오는 2011년부터 현대 및 기아차의 주요 전략 차종에 장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탑승객을 보호한다는 에어백의 기존 개념을 뛰어넘어 충돌 시 보행자도 보호할 수 있는 보행자 보호 에어백의 선행 기술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모비스 천안 공장의 에어백 생산 실적, 누계 기준은 지난 2003년 100만 개, 2005년 500만 개, 2007년 1000만 개 등 매년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에어백은 현대 기아차에 공급 15개 차종에 이르는 내수 및 수출 차종에 장착되고 있으며 일부는 인도와 터키 등으로도 수출되고 있다.